머리카락은 막 빠지고 눈에서 피하고 나선 줄 알았지? 아, 말도 안 돼. 피곤해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뜻이었어. 뭐지 알아 그렇게 될지도 몰라. 금방 지잖아. 그래도 다시 피잖아. 해마다 어김없이 언제까지나 지지 않으면 끌 수 없는 거잖아. 그냥 상처를 푸는 손으로 하면 안 될까? 도대체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자가 맞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 더 머무를 이유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내가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누굴 말하는 건데요? 네? 몰라요? 흰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그건 쉬운 건데.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왜요? 당신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잠깐만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다 달려요. 흰색은 깨끗한 순수예요. 흰색은 눈, 망각, 아무것도 없는 색.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이 어려운 영원한 참. 검은색은 호화적이고 아버지와 같은 색이면서 모든 색이, 모든 상태가 없을 때가 검은색이지만 아니, 모든 색이 검은색이어서 죽음과 생을 동시에 의미할까 이런 건데 어떤 거지 어떤 거야? 시간 다 돼가요. 잠깐만요. 생각하지 마. 생각할 시간 없어요. 넌 지금 여기서 이대로 잠이 들 것인지 아니면 다시 깨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 더 극적이지? 그 질문에 너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못하겠어.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잖아. 나 지금 후조에 감각을 잃은 것 같아. 그럼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봐. 너무 피곤해. 아직 잘 시간 안 됐어. 나 싸우는 것도 진짜 없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나 살고 싶어.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죽는 거는 쉬워요.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할게요. 이제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배웠어요. 너무 꽉 잡고 있느라 손에는 물집이 다 잡혔지만 저 이제 할 수 있어요. 저 영원히 잠들 뻔했지만 이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용기 있게 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될 거 뭐 있어? 그러면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우리 둘이 희망이 될 거야. 추락하게 될 거라고. 우리 둘이 다 추락하지 않게 지키려는 거야. 너무 늦었어. 미안해.
좋아. 사랑해. 나 진짜 엄마랑 사랑해. 엄마랑 진짜로 헤어질 거예요? 내가 16년 전에 네 엄마한테 정했던 반지다 이게. 보기 좋게 퇴짜 맞았지만 하지만 난 아직 포기 안 했다. 그럼 집은 왜 나왔어요? 아, 그 충격으로. 뭐. 몰라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좀 미안하지. 고마워요. 아버지. 민선아. 꼭 성공하셔야 돼요. 파이팅. 네가 사랑이 힘겨워 네 마음 그렇게 깨끗한 거니 사랑이 힘겨워 네 마음